선영이가 집 앞에 두고 갔네요. 이게 선영이가 진짜 맛있게 먹었다고. 저도 좀 있으면 제주도 가는데 서울에서 먹어보네. 오늘 후식 정해졌어요. 고마워 선영아. 이게 꼬들살이에요? 난 진짜 몰라. 내, 와, 1등이 내가 아는 사람이었어? 야, 나 진짜 미애티, 미애티 불러야겠다. 아니, 왜 연락을 안 하시던데? 왜 해요, 이런 거? 하긴 맞을까봐 그랬지, 맞을까봐. 졸음 하나하나를 표현한다고 제가 진짜. 이게 졸음이 아니라 표현했던 이거. 아니, 더 아니. 하면 안 되고, 덜 하면 또 안 되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요, 이제 인연은 끊읍시다. 저 진짜 이렇게 큰 꽃다발을 또 처음 받아보네요. 오! 듣짐의 소중한 엠버서더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 엄청난 케이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무거지 찐따기인가 보다. 대박. 감사합니다. 듣짐 사랑해요. 친구들과 제주도 3박 4일 여행 출발. 선생님 이렇게 옆으로 해야 돼. 이렇게 내 다리 부러워? 아니 이렇게 쌀게. 비가 옵니다, 님들아. 사흘 동안 비었대요. 괜찮아요? 비 오는 대로 또 운치 있으니까. 어쨌든 제주도 도착. 보러 온 것은 제주시에 가까운 봄말 축제. 도착하자마자 아주 막걸리 좋아요? 짠. 흥 없는 이 제주도에 우리 셋, 네 명 다 아주 그냥 의욕 없는. 아, 의욕 없어. 와, 땅콩 맛 강하다. 아, 그래? 땅콩이 고소하니까. 안개가 낀 게 무슨 일입니까? 한치 앞이 안 보여지면 약간 저승길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저세상 우리 네 명이 가는 거야? 순장네이트. 그런데 우리 네 명 순장네이트잖아. 어차피 한 번 다 순장될 거 한 번에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순장길로 가네. 와, 너무 이쁘다. 근데 엄청 잘 나온다. 들어오겠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펜션을 빌렸고요. 넷이서 놀기 위해서. 첫 번째 방. 여기 사는 거 어때? 저녁 먹고 들어올 겁니다. 근데 비면 안 오면 저기도 저런데도 와 분위기 있겠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 갬성 이쁘다. 갬성. 어 밥이 맛있어 보인다. 어 맛있어. 아우 시원하다. 비행기 안에서도 답답하고 막 계속 막 갈증나고 그러는데 아 오늘 술이었네. 음료수가 아니라 이거 김치말이국수랑 그리고 고기를 이제 600g 또 시켰거든요. 이까신 고기. 오늘은 제주도 둘째 날. 오늘 그냥 펜션에서 쉴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 저녁에 야식을 좀 먹었는데 상추에다가 햇반에다가 고추참치 너무 맛있어서 그거 장 보고 진짜 펜션에서 뒹굴뒹굴하면서 쉬다 갑니다. 아니 너무 본격적인 거 아니냐고요. 식자재 마트로 왔다고요. 하나 살려고 식자재 마트를 왔어. 미치겠네. 오늘 하루치 양식. 어 이따가 우리 햄버거 먹고 라면 먹자. 그렇지. 맛있겠다. 소스를 무조건 많이 뿌려. 맛있어. 다들 배고파. 아, 흥분했어. 맛있어. 제주도에서 먹는 게 다 맛있나 봐. 어저께가 비가 안 오고 바람이 안 부는 거였어요. 지금은 비자림 갑니다. 이 비에 마트 가자 이러니까 다 일어나는데 숙대 가자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 오늘 마지막 날이라 한 군데라도 가자. 그리고 오늘은 밥을 좀 사 먹자. 장대비가 내리네요. 오랜만에 와보네요. 비자림은 비 올 때 되게 좋아요. 냄새도 더 좋고 갑시다. 안 먹어. 나왔습니다. 와요. 맛있어? 어, 나와. 뭐 맞는 거 진짜 너무 맛있어. 나왔어. 맛있지? 먹은 메뉴가 찾아갔습니다. 우리 전복을 하고 왔습니다. 먹을 거 먹고 싶으니까. 아, 지금 시간 걸려. 얼른. 근데 밤에 또 올려 먹어야 돼. 그치? 되게 전복하는 거. 제주 안에서. 다른 거 먹어야 돼. 지금
저희 앞에는 칠동가라고 굉장히 유명한 제주도 고깃집 아시죠? 앞에 있는 중국집 맞습니다. 짜장면 먹어본 적 없으니까. 아주 일사 천리네. 둘이 짝짝짝짝. 너 짬뽕 밥 안 했어? 근데 이걸로 내 면으로. 아. 옛날에 뭐 그 전날 그 다음 날 술 끝에도 안 먹었냐? 다음 날 쉬어야도 먹는 거야 술을 이제. 그래서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꼭 먹어야 되니까 일부러 술을 또 요즘에는 견과류 같은 거랑 그냥 먹어. 어머. 술은 안 먹진 않아. 술을 꼭 먹어야 돼. 돈 생각 많이 하네. 요즘에 많이. 밑분저가 맛있네요. 여기 베이글 유명하거든요. 베이글 되게 쫄깃하고 부드러워 생각보다. 여기 앞집 분들이 사서 저희 숙소에 걸어놓고 가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관음사입니다. 마지막 날 오전인데 관음사에 왔어요. 아니 여기 지금 안 담기는데 진짜 압도예요. 압도. 너무 멋있다. 뭔가 비즈니도 우리가 제주도 올 때마다 왔는데 여기를 또 왔네요. 오늘은 공항점으로 처음 와봤는데 다행히 위에가 캐치 테이블 해놔가지고 바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세트 4명 4개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어르신들 이곳은 용봉갈비라고 위에가 몇십년 전? 내가 한 20년, 25년 전에 와봤어요. 이모부 생일 파티를 여기서 했었어. 이모부 생일 파티를 여기서. 됐어? 4인분을 시켰지요. 아 맛있겠다. 우와. 양념 되게 잘 됐다. 근데 저는 되게 옛날 맛집 같아요. 길에 있는 것도 드세요? 네. 부드럽다. 된장찌개. 집으로 오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스마일 바베기집. 엄청 퍼진 것 같다. 너무 맛있습니다. 호빵이 어떻게 나올까? 떨린다. 맛있게도 진짜 만들어서 파시더라고요. 체다 치즈 도넛. 미쳤다. 너무 맛있는걸? 제주도에서 입이 터졌나 봐. 그럴 법도 하지. 그렇게 먹고 왔는데.
고기 사주기 싫어하셨어요. 아시는 분이 여기서 하셔가지고 좀 부끄러워요. 오, 진짜? 오, 정말 이거 살치살인가요? 네, 살치살이에요. 너무 좋죠. 살치살 제일 좋아합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아빠도 야들야들한데요? 유튜브 뭐 한다고 문자 왔는데? 그래? 고기 너무 부드러운데요? 맛있어? 네. 꽃등심이 부드럽다 부드럽다 하지만 생각보다 안 부드럽거든요. 뻑뻑하거든요. 진짜 살치살이나 진짜 부드러운 그런 거 좋아하는데 되게 부드러운데요? 맛있어요. 맛있다. 백업을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거 준비하느라고 바빴어. 해봐, 해봐. 파김치. 빨리 안 먹어. 대박. 너무 맛있는데요? 살치살. 미쳤다. 아니, 어느 정도로 저기 한 다음에 이게 뒤집어야지. 왜냐면 이게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살치살 진짜 쫀득해. 최근에 들었던 소고기 중에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네, 네. 저 계란 참 창피해. 못 먹어서. 이렇게 방해실을 청국장 청국장. 아, 냄새가 근데 지대로인데요? 생각보다 뭐. 아, 청국장도 너무 맛있는데요? 청국장이 난 제일 맛있어. 이 집 청국장. 혹시 밥 하나만? 오늘 먹을까? 너무 맛있는데?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아, 여기서 드세요, 얼마 없어서. 선생님? 드세요, 잘 좀 드세요. 어머. 와, 뒤에도 진짜 좋아하겠다. 맛있게 맛있게. 양념 간. 와, 진짜 고기에 진심이시네요. 근데 너무 맛있다. 고기가 네. 양념을 많이 안 재워놓으시고, 그때그때 좀 이렇게 딱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고기 육향도 나면서 그 양념 맛도 살짝 나거든요. 물 새로 드세요. 배불러. 배불러. 중화복층 골드. 되게 특이하죠, 양념이. 정갈해. 직원분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음식 안에 크림치즈는 생크림하고 이렇게 레몬 소스 있으시거든요. 네. 같이 섞어가지고 드시면. 고수 같다. 기술 받아. 감사합니다. 먼저 하실래요? 이거 아, 먼저. 음식 먹어보는 게 제일 힘들다. 맛봐야 되니까. 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지? 뭐야? 붕어빵을 시켰는데요. 요즘 저의 최애 붕어빵이라 할 수 있죠. 두찜입니다. 기름이 낭낭하게 튀겨져 있는 느낌. 쫄깃한 붕어빵 7세트 시켜서 23,000원이네. 그리고 커피와 우유. 아, 우리 실선의 식당 다시 보면서 먹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이 아래 고기가 너무 부드러우니까. 찹쌀 붕어빵. 완전 치즈야. 나 아, 근데 진짜 진짜 맛있는 고기는 여기 갖고 와서 맛있더라.